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숙종의 외척 민유중과 민정중 형제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의 외척 김우명과 김좌명 형제에 관한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우명은 1619년 경기도 가평군 잠곡에서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김육과 어머니 파평윤 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육은 일찍이 고아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들 형제가 태어날 무렵 집이 없어 잠곡 외숙부 토지의 토굴에 살다가 겨우 집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1642년 인조 20년 진사시에 급제 후 강릉 참봉에 임명되고, 9년 만에 그의 딸이 세자빈에 간택되자 아버지 김육이 죽은 뒤 왕실 세력을 배경으로 서인 중 한 단계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1675년 숙종 1년 인조의 삼남인 임평대군의 세 아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이른바 삼국이 궁녀와 사통하며 영모를 품고 있다고 모함하여 죽이려 한 홍수의 변에 가담하였다가 남은 윤효, 허목 등과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허목과 윤효는 삼복이 궁녀들과 간통한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로 무고한 김우명을 처단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고, 숙종도 이를 시행하려 했지만 모후인 명성왕후의 간청으로 무마되었습니다. 이때 윤효와 허목, 홍우원 등 남인강경파들은 대비의 정청 출현을 비판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 남인이 몰락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편 김우명도 계속되는 비판 여론에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두문불출하며 술로 여생을 보내다가 두 개월 만에 화병과 술독으로 학년 56세에 사망했습니다. 묘는 춘천시 서면 안보일리에 있으며 정조비 효의왕후와 일제강점기의 소설가 김유정도 그의 후손 중 한 명입니다. 김우명의 형 김좌명은 1633년 인조 11년 사마시를 거쳐 경기도관찰사 승정원도 승지,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뒤에 대사헌과 병조판서를 지냈습니다. 1662년 현종 3년 예조판서 때 전라도 산군의 중단된 대동법을 재차 주창하여 시행되게 하였습니다. 제1차 예속논쟁 당시에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당론과 다르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서인 측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김좌명의 아들 김석주는 1634년 서울시 중구 회현동 이가에서 태어났으며 서포 김만중은 그의 처외사촌이 됩니다. 현종 때는 유난히도 1년 내내 천재지변이 잦았습니다. 1666년 수찬이 되었을 때도 10월에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근신할 것을 청하는 상언을 올리는 한편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의 폐단을 지적하고 어린아이를 병역에 넣는 자들에 대한 강경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종은 흔쾌히 승낙하고 각도의 암행어사를 보내 어린아이에게 군역, 군포를 징수한 지방 수령들을 파면시켰습니다. 당시는 노론이 집권했지만 그의 할아버지 김육이 시행하려던 대동법을 반대한 김집과 송시열 등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어 그때까지 요직에 중용되지 못하였습니다. 1674년 제2차 예속 논쟁이 일어나자 서인이었음에도 남인의 온건파, 허적 등과 결탁하여 송시열, 송중길, 김수왕 등의 산당 훈신들을 숙청하고 특진되어 수어사, 승정원도 승지 등을 지냈으며 이후 병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에 올랐습니다. 1674년부터 남인 허적과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론이 계획되었으며 김석주도 북벌론 재개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는 강화를 직접 둘러보고 강화연안 요소 요소에 돈대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정부에 건의하여 53개처의 돈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인의 강경파였던 허목은 장정을 많이 징발하면 국가의 일꾼이 없어진다는 점과 청나라는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인데 상대가 가능하냐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1684년 9월 김석주도 그의 나이 50세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명성왕후의 친부로서 현종의 장인이 된 김우명과 그의 형 김좌명, 그리고 김좌명의 아들 김석주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경종시대 노론사 대신 김창집 이인영 이건명 조태채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